어떤 남성이 다세대 주택의 가스 배관을 타고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. 지금 밑에서 올라가나 봐요. 밑에서부터 기어 올라가기 시작해서 실제로 2층에 있는 집 안으로 저렇게 문 안으로 들어가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거든요. 남성을 연행했는데 예. 저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에 오후에 여자친구가 저 남성한테 이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. 피해자가 안에 있다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잖아요. 112 신고를 하는데 휴대전화를 빼앗고 두 차례나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. 전화를 뺏기기 전에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이 신고 전화를 걸었고 이 전화를 받은 경찰이 비명 소리를 듣고 대응 매뉴얼 중에 가장 이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을 하고요.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간 다음에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다고 하는데요. 경찰 가해자에 대해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,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. 그런데 이 사건 전에 이미 경찰에서 스토킹 경고를 받았었다고요? 그렇습니다. 가해자가 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 1시간 전쯤 그때 이미 가해자가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에게 계속 만남을 이어가자고 요구한다라는 상황으로 피해자가 신고를 했습니다. 경찰에 이미 가해자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.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스토킹 관련해서 처벌될 수 있다. 절대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. 했는데? 그런데 1시간 정도가 지나서 저렇게 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을 해서 이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.